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플래닛TV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줘. 안녕 플라워들,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로 저 풀 디자이너가 오늘은 승무원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색이 좋을까 한번 짜봅시다. 뭔가 저는 좀 승무원 하면은 신뢰를 주는 색깔을 쓰고 싶어요. 파랑색이 좀 뭔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약간 쨍한 파랑색이랑 살짝은 좀 밝은 색상으로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하나 더 색깔을 준비해주고요. 상의부터 한번 가봅시다. 승무원 하면은 저는 그 트레이드마크가 스카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카프 색깔을 저는 파랑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지? 약간 요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모양으로 해볼까? 스카프 좀 더 뭔가 길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더 내려올까? 이렇게 스카프 만들어주고 일단 이번에 색칠을 먼저 해봅시다. 색깔 조합을 좀 봐가면서 하려고. 좋아, 스카프 됐고요. 자켓이랑 셔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셔츠로 꾸며줍시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쵸? 안 돼서 좀 더 꾸며야겠어요. 그냥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처럼 꾸며야 하는 걸까? 한번 다시 꾸며봅시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하고 자켓 단추를 달아주겠습니다. 하나, 두 개만 하면 되려나? 그래, 투 버튼. 좋아. 승무원 같나요? 이제 팔 부분도 싹 덮어줄게요. 아직은 날씨가 춥죠. 춥기 때문에 자켓을 입혀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셔츠가 나오게 구성을 해주고요. 뭔가 포인트 이렇게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위에는 자켓으로 나오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팔 부분도 이렇게 다 채워줄게요. 짜잔! 이렇게 승무원 자켓 상의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하의를 만들어줄 건데 치마로 하겠습니다. 뭔가 깔맞춤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치마를 하늘색으로 해야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래요, 하늘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치마는 한 여기가 딱 무릎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편하다. 그쵸? 자, 딱 한 요 무릎 정도까지만 할까? 이렇게 이 정도? 치마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마음 같아서는 하늘색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기는 한데 그게 제일 깔끔하니까요. 근데 또 뭔가 마인크래프트 이 스킨으로 꼈을 때 보면은 살짝 또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또 포인트를 줄까? 포인트를 주면 뭔가 근데 안 예쁠 것만 같아. 그쵸? 자, 이렇게 승무원복 치마도 만들었습니다. 짧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러면 짧으면 다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댓글을 보니까 신발은 왜 만들지 않냐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신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한번 해볼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놓으면 여기다 이제 신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갑자기 왜 이렇게 구두가 하고 싶지? 그리고 약간 요런 식으로 좀 생기긴 했죠, 구두가. 구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 네, 요렇게 신발도 만들어줬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치마를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 유리판으로 살짝 투명하게 밑에다가 달아주면 예쁘지 않을까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승무원 유니폼 중에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요.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하기에는 약간 아쉬우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레이스를 달아주겠습니다. 괜히 또 궁금하다. 그쵸? 여기도 왠지 레이스 하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막 레이스를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스카프 하면 또 입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랑색으로 레이스 한번 만들어주고 오호 이렇게 아 그러면 단추도 좋아요 단추도 해야 되겠어요 얘도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단추에도 이렇게 달아주면 완성 아 모자도 만들어줄까? 모자가 승무원 모자가 약간 이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얄쌍하게 생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귀여워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으면 사실 원래 좀 더 이렇게 얄쌍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인크래프트의 한계입니다 약간 꽃 같은 코사지 느낌을 달아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 괜찮다 잘한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장식을 입혀주고요 모자는 무슨 색으로 하지? 모자는 이 색보다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하자 너무 지금 비슷한 색을 많이 써가지고요 약간 변화가 필요해 아니면 민트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오 괜찮은데? 민트색 모자 민트색 가볼게요 괜찮다 되게 화사한 느낌이다 그쵸? 밝아요 밝아 오 드디어 모자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장착을 해볼게요 오늘은 만든 게 굉장히 많아서 장착할 게 많아요 자 모자도 쓰고 자 이제 딱딱딱 입어주면 짠짜잔 아 위에 뚫렸다 잠시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랑 모자 부분은 스킨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윗부분만 막아주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어깨를 바꿨습니다 예 이렇게 승무원 옷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승무원 같나요 따라단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승무원복도 입었으니까 한번 승무원처럼 멘트하고 끝낼까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객실 승무원 플레르입니다. 오늘 손님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저희 객실에서는 17명의 객실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승무원 같나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스킨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추천해주고 싶은 의상이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승무원 플레르는 가봅니다. 안녕!